집안의 며느리라는 타이틀도 다 내려놓습니다. 그건 역시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.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? 지금 임신 중이실 텐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아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. 안타깝게도.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. 제 후임자인 강희소 씨가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습니다. 강희소 씨와 박재준 씨 두 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. 잠시만요. 박재준 씨라면 TNC 그룹의 차남인데 맞습니까? 무슨 일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신 거죠? 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. 늦었지만 모든 걸 후회하고 원점으로 돌렸으니까 두 사람 반드시 맺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 말도 안 돼. 어떡해요? 만나러 가야겠어요. 지금 당장 엄마 좀 만나봐야겠다고요. 같이 가요, 예솔 씨. 그럼 앞으로의 레나 정씨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? 글쎄요. 이제야 질주를 멈췄으니까 이제부터 그 길을 찾아야겠죠.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,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돼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레나정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깨끗이 잊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혼에 동의하신 겁니까? 말씀해 주십시오. 두 사람 이혼의 진짜 이유가 뭡니까? 그래,